안녕하세요, 인장의 삼촌입니다. 오늘은 인장의 삼촌 호수공원 선인장 박물관 2부. 네. 여기는 이제 희귀한 선인장들과 다육식물을 모아놓은 선인장입니다. 여러분들께 구경을 시켜드리겠습니다. 네, 남봉옥 종류의 선인장들이 보이고요. 네, 만월이라는 선인장이고요. 나이를 많이 먹었네요. 네, 마밀라리아 계열의 만월이라는 선인장. 이렇게 군생으로 자랐네요. 네. 남봉각. 네. 몇십 년은 나이를 먹은 것 같은 그런 선인장이에요. 뭐 일일이 다 설명드릴 수는 없어서 제가 관심 있는 선인장을 위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적자 금관용이라고 했는데 무자 금관용 같아요. 군생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는 이렇게 솜처럼 솜털이 정수리에 나 있어요. 네, 진주라는 선인장도 보이고요. 이것도 이제 금호 선인장이랑 비슷하게 비슷한 류 페로칵투스 속의 선인장. 흉폭한 가시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페로칵투스입니다. 이는 새설, 네. 따글따글 군생으로 자란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는 아주 예쁘게 꽃이 폈네요. 네, 금관이라는 선인장인데요. 이거는 저도 처음 보는 선인장인데 노란 꽃을 예쁘게 펴줬네요. 오늘 날씨가 더운 날씨라 그런지. 요거는 서리 선인장이라고 하는데 이건 백성이라고 하는 선인장 같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가시가 옆으로 나 있는. 화무자라는 선인장의 군생. 이건 백룡환이라는 선인장입니다. 이것도 만월이라는 선인장이랑 같게 마밀라리아 계열의 선인장. 네, 구경할 게 많아서 끝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반대편을 보여드릴게요. 네, 뭐 분재도 있네요. 분재. 잘 관리가 된 분재 같아 보입니다. 네, 여기 남봉옥. 남봉옥 금입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이 들었죠. 기둥형으로 자란 남봉옥 금. 얘는 단모환 군생. 단모환은 에키놉시스 계열. 네. 요거는 만천옥이라고 해서 유포르비아 계열의 식물입니다. 네, 여기도 금옥. 여기는 이름표가 없어졌네요. 네. 네, 무륜주 세지설금. 네, 캉캉이라는 다육식물도 보이고요. 네. 캉캉이라는 춤을 출 때 입는 치마 같다고 해서 캉캉인가봐요. 네. 무자 단봉호. 네. 네. 자구가 하나 옆에 딱 하고. 네, 멋있게. 운봉. 네, 요런 모습의 구형이 아닌 선인장, 요렇게 변이를 일으켜서 부채 모양으로 펼쳐져 있는 선인장들은 철화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크리스타타. 네. 무자 왕관용. 네, 아까
초입에서 봤던 선인장이고요. 요 선인장도 페로칵투스 속인데 원래는 가시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가시가 없어서 흉폭해 보이지는 않네요. 네. 은상환. 좀 대체로 긴 선인장들이 많아서 인장이 3편에 핸드폰으로 이렇게 담기에는 좀 힘이 들긴 하는데 진모. 아주 가시가 진모하게 났다고 해서 진모인가 죄송합니다. 이거는 상아환 같아요. 꽃이 아주 예쁘게 피려고 하는데 반대편입니다. 거취옥금, 적봉, 대흥. 꽃이 예쁘게 폈어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다육식물 같은데 이름이 잘 모르겠네요. 이름은 엔젤만이라는 선인장이고요. 에키노세레우스 속의 선인장. 또 마밀라리아 계열의 선인장. 대체로 이런 선인장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워낙 종류가 많아서 이걸 뭐 일일이 다 설명해 드리기는 힘들고요. 좀 희귀하고 인장의 삼촌의 취향대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능파라는 선인장이고요. 인장의 삼촌도 한 점 가지고 있는 선인장인데 이렇게 보시면은 뭐 가시가 좀 징그럽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가시를 가지고 있고, 이 몸통의 색깔이 정말 예뻐요. 일반 초록색이 아니라 약간 연한 빛의 코피아포아 계열의 선인장과 같은 그런 피부를 가진 선인장입니다. 능파. 마리아 켄타. 황금색이 아주 예쁜 선인장이고요. 이거는 형태가 좀 다른 마리아 켄타 선인장인가봐요. 가시환라는 선인장. 상태가 좀 여기 안 좋은 아이들도 좀 있어요. 섞여 있어요. 천상환인지 상아환인지 잘 모르겠는데. 옹옥이라는 선인장입니다. 마밀라리아 계열의. 오, 여기 군봉옥투라고 해서 에스트로피튬 계열, 유성류 계열의 선인장. 군생이네요. 전목인지 자연군생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각이 진 아이들, 좀 귀한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꽃대 수분이 되었는지 시방 같아 보이는데 빛깔도 예쁘고 호두 선인장입니다. 인장의 삼촌이 좋아하는 선인장 중에 하나인데 가시가 꽤 화려한 선인장. 왕관용 엔젤마니 선인장이네요. 가시도 예쁘게 나있고 군생의 그런 형태인데 아주 사이좋게 서있는 모습, 매력적인 선인장입니다. 금호 선인장이고요.
현장이 생각보다 많이 전시돼 있어가지고 여기서 2부 잠깐 마치고요. 3부에서 조금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